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제도 매미성에 왔습니다. 매미성 입구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바람의 핫도그, 그 외에 뭐 간식거리들 파는 곳이 많은데, 아까 거기 핫도그집은 유명합니다. 여기 말고 저 바람의 언덕 쪽에 가셔도 있고요. 한번 맛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사진관이 있고요. 저 밑에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같이 왔던 일행들과 기념사진 한번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미성 앞에 그 주차는 어렵고, 오던 그 메인 도로에서 쭉 가다 보면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주차하시고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옥수수 빵 파는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제도를 거가대교로 들어오실 경우, 매미성은 거제도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제도 여행 오셨을 때 첫 번째로 방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미성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미성 앞에 도착해서 매미성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분 정도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매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매미성 관광지 초입에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매미성은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피해를 입은 거제 원주민인 백순삼 씨가 방풍 목적을 위해 흙과 돌로 쌓아서 만든 방벽이었으나 외관의 모습이 마치 성곽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관광지가 됐고, 그때 이름도 그때 태풍 이름을 따서 매미성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당시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셨는데 이 태풍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돌을 쌓아서 방풍 목적의 벽을 만들고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 성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 백순삼 씨가 이 매미성을 지을 때
설계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돌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고, 네모 반듯한 돌로 쌓고 거기에 시멘트로 메꾸면서 이렇게 쭉 쌓았는데, 이게 유럽의 중세 시대를 연상하는 성 모습이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매미성 앞에 있는 바다가 멋지게 펼쳐져 보입니다. 여기는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인데, 이 경치도 뛰어나고 앞에 바다의 몽돌 해수욕장 물도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6일날 발생해서 9월 14일날 소멸한 중대형급 태풍인데, 이 매미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었는데 이게 채택됐습니다. 후의 이야기는 매미가 너무 큰 피해를 일으켜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뭐 무지개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로는 130명, 재산피해가 4조 7천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추석 지나고 나서 다음날 밤에 대한민국이 태풍 매미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뭐 차량 트럭들도 뒤집히고, 해운대 앞바다에 보면은 지금은 그 더베이 101인가요? 그 앞에 해상 호텔이라고 배로 만든 호텔이 있었는데 그것도 넘어가고 좌초대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큰 피해를 입힌 그 매미 태풍에 앞으로는 피해를 덜 하고자 이렇게 스스로 돌로 쌓아서 만든 방풍 벽이 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위용보다는 좀 이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됐고, 앞에서 보셨지만 그 위에서 보면 바다 앞에 있는 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그 요소요소에 사진을 찍기 위한 핫스팟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이곳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사진 명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매미성은 계속해서 보수도 하고 증축도 하고 합니다. 매미성 앞에 바다와 성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미성은 어린아이 있는 가족하고 연인이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고 바다에서 발도 담그고, 또 이 바다에 있는 몽돌을 가지고 물수제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놀이도 같이 해보면서 추억도 쌓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들지 않고 적당한 시간으로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대 오시면 몽돌 해수욕장이 많은데 여기 있는 자갈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저 정면에 보이는 곳이 아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 섰던 곳이죠. 그쪽에서 나오면 이 앞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다 배경으로 사진 찍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매미성에 이런 좁은 계단길이 몇 개 있는데
아주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 촬영한 날이 4월 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매우 맑고 좋아서 이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바다가 탁 트이고 선명하고 멀리까지 아주 시원한 경관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